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 오늘은 화법편,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평서문의 화법 전환, 그 다음에 의문문의 화법 전환, 이렇게 두 개를 다뤄봤죠.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때로부터. 이제 감기가 다 나아서 코맹맹이 소리는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항상 그렇듯이 저희는 예문 쪽에서 많이 다룰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명령문은 뭐뭐 해라라는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뭐뭐 하지 말아도 명령문이에요. 이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예문은 누가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했다고 할까요? Teacher? The teacher로 잡을까요? The teacher said to me 뭐라고 말했을까요? Be wiser.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내게 말했다. 더 지혜로워져라. 라고 말을 했대요. 이거를 이제 문장을 어떻게 저 괄호 밖으로 빼낼 건지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때에는 저희가 said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다라는 일종의 자동사라고 봐야 될까요? 타동사라고 봐야 될까요? 타동사죠. 근데 무엇을 말했다라는 거지 누구에게 말하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다를 말할 수 있는 tell이라는 동사를 저희는 사용을 할 거예요. The teacher told me. 여기가 said를 told로 바꿔줬어요, 저는. 왜냐면은 사람을 받기에 훨씬 더 용이한 동사가 told거든요. 그 다음에 be wiser이라고 했죠. 그래서 to를 받을 거예요, 저희는. to 부정사를 여기다 사용을 할 거거든요. me to be wiser.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거예요. my teacher told me. 내 선생님은 나에게 말해. 그 선생님은 나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어라? to be wiser. 더 지혜로워지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뭐 하지 말아도 할수 있어야겠죠. The teacher said to me.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는 said to me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don't waste your time. 그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거를 저희가 큰따옴표 밖으로 빼줄 수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흐름이 되겠죠? The teacher told me.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네요. 저희가 배운 대로 to, don't 이렇게 해서 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뭐뭐 하지 말 것을 말했다라는 건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to 앞에 not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told me not to waste your time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화자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my time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eacher told me not to waste my time.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큰따옴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뭐뭐 하라고 말했다에 적용되는 게딱 tell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뽑아보자면은 tell 말하다가 있겠죠. 그 다음에 ask가 있겠죠. 부탁하다 내지는 물어보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rder이 있습니다. 오더는 명령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드바이스도 됩니다. 여기엔 SE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충고하다 정도. 그리고 force도 있어요. 이거는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위에 자리에다가 ask도 되고 order도 되고 advice도 force도 되겠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내게 말했다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ask로 들어가면은 나에게 더 지혜로워질 것을 부탁했다가 되죠. 똑같은 문장을 하나씩 쭉 내리면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말고 저걸 쓰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ask를 넣는 거예요. 근데 시제는 맞춰줘야겠죠? The teacher asked me to be wiser. 나에게 더 지혜로워질 것을 부탁했다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or를 넣으면은 더 지혜로워질 것을 명령했다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advised를 넣으면 더 지혜로워질 것을 충고했다가 되고요. The teacher forced me to be wiser. 그러면은 더 지혜로워질 것을 강제했다가 되겠죠. 강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있다면은 조금 해볼 생각도 있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가 있으면 지식은 따라옵니다. 자, The teacher told me not to waste my time. 이렇게 됐죠. 이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은 나에게 부탁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죠, 저거는. 그 다음에 명령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명령한 상황이에요. advised가 되면 시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충고한 거예요. forced가 되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강제로 뭔가를 했겠네요. 다 무난한데 force는 약간 살짝 어긋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썼을 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큰 따옴표를 풀어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겠습니다. 자, 명령문의 화법 전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